드디어 BTS 콘서트에 왔어요. 정말 달콤하네요. 여긴 티니예요. BTS를 사랑하죠. 그리고 여기는 룸메이트. 음식을 사랑합니다. 티니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룸메이트는 먹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몸에 다 들어가는 거죠? 틴, BTS 티켓이 생겼어. 예! 들었어? 우리 BTS 콘서트에 갈 거야. 지민과 뽀뽀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만 먹어! 너도 같이 갈 거야. 도착했어요. 지민씨, 기다려요. 곧 갈게요. 서둘러. 멈추세요. 콘서트 외부 음식은 가져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야, 빨리 해결해. 지금 다 먹어. 됐지? 해결했어요. 음식은 다 이 속에 있다고요.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무슨 문제 있어? 음식이 없는 콘서트는 전혀 재미가 없나 봐요. 간식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경비원님, 제가 눈앞에서 이 스키틀즈를 다 버리고 들어갈게요. 하나도 가지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들어가세요. 티니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떨어지는 스키틀즈를 컵에 담았어요.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이죠. 쓰레기는 경비원이 가지고 있고요. 스키틀즈가 다 어디로 갔지? 더 많은 간식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마술을 써볼게요. 대단한 일루션이스트,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라질 거예요. 저런, 실패했네요. 두 번째 시도. 파란 눈 친구는 하지 않겠대요. 이번엔 성공할 거예요. 짜잔! 그리고 사라졌어요. 우와, 진짜 마술사였군요. 좋아요, 성공이에요. 간식 가져왔어요. 화장실인가요? 안 돼. 마법의 GPS가 저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왔네요. 세 번째 시도. 또 왔나요? 이제 포기하세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빨리 들어가 얘들아. 내가 잡고 있을게.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희 BTS의 가장 큰 팬들이라고요. 이건 저희 사랑을 표현하는 포스터예요. 음식은 하나도 없고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포스터를 펼치고 붙어있는 간식을 먹어볼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요. 성공! 멋진 노래 실력으로 경비원을 놀래키는 건 어떨까요? 최악이에요. 저를 그만 고문해요. 도와주세요. 들어가세요.
경비원은 꼼짝 못할 거예요. 다들 비키세요. 오랜만이네. 진짜 반가워. 얼른 들어가. 거기 당신과 음식은 못 들어가요. 안녕 친구. 우리도 비밀 악수를 하자. 나중에 또 봐. 방금 뭐였죠? 안녕 친구. 나도 들어가도 될까? 멈추세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못 들어갑니다. 피자 배달이요. 사인해주세요. 네? 전 안 시켰는데. 제가 시켰어요. 감사해요. What? 이런, 해결해야겠어요. 피자 누가 시킨 거예요? 저기 아저씨, 우리 음식에 손대기만 해봐요. 알겠어요? 네, 잘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희 다음 마법을 볼 준비가 됐나요? 이번엔 음식이 담긴 그릇을 사라지게 해볼게요. 마법의 시트가 다시 등장했어요. 캔디, 에베니스코! 짜잔! 성공했네요. 마법은 진짜예요. 잘했어, 얘들아. 경비원은 그릇이 어디로 갔는지 절대 모를 거예요. 라면을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걸릴 것 같아요. 플랜 B. 라면을 모자에 숨겨볼게요.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왔어. 들어갈까? 그냥 친구를 보러 온 건가요? 괜히 점심만 버렸네요. 수박은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자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저희를 보내주세요. 친구가 임신 중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음식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럴 수가. 지금인가 봐요. 앰뷸런스를 불러주세요. 바로 전화할게요. 감사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BTS와 함께 수박 주스를 마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을 못 가져간다고 하셨죠?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스키틀즈가 사라져요. 우와, 어떻게 한 거죠? 마법이에요. 경비를 뚫고 들어갈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냥 그룹의 멤버인 척 해볼게요. 멈춰요. 진짜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와, 멤버 전원이 있네요. 얼굴이 몇 개인 거죠? 아, 찾았네요. 달코메라, 못 들어가세요. 티켓은요? 들어가세요. 이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진짜 BTS 보셨나요? 저희 백스테이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몸이 좋으세요. 제발요. 여자들이 경비원을 방해하는 동안 음식을 마음껏 들고 갈 수 있어요. 여자들의 힘이라고요. 또 왔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번엔 제가... 간식을 드릴게요. 이제 공연을 재밌게 즐기세요.
BTS 콘서트에 간식을 가져가는 라이팩들이 어땠나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공연에 음식을 어떻게 들고 들어갈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